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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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반배정 처음 받고 중학교 입학하듯이 기분이 새로워요. 20살이라고 했을 때 외모가 중요하고 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기 시작하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. 외모에 관심이 없던 남자친구들도 막 옷을 사거나 간단한 화장을 한다거나 뭐 염색을 한다든가 파마를 한다든가 저도 이제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키가 한 180 정도가 표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182가 되기 때문에 표준으로 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나왔고요. 뭐 이 남성분이 저보다 훨씬 더 크신 것 같긴 한데 보통 180을 다들 생각은 하더라고요. 생각으로는 저는 그냥 동네 가면 평범하게 보이는 한 1 정도 아닌가. 아닌 것 같은데요. 번호 길거리에서 번호 따봤을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어릴 때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커가면서 많은 분들을 보다 보니까 나는 그냥 평균이구나 생각했습니다. 너무 예쁘신 것 같은데 저는 예쁘고 잘생긴 거 말고 이제 20살이 됐을 때 화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하고 표준인 것 같아서 나왔는데 엄청 예쁜 친구들도 자기가 표준이라 생각해서 나오고 남자의 평균 키가 막 180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. 그러면 이게 기준을 삼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예쁨의 기준은 장원영이죠. 이렇게 따지면 잘생김의 기준은 차은우가 아닐까. 인스타그램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. 인플루언서도 너무 많고 친구들 사진만 봐도 얘가 원래 이렇게 잘생겼나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근데 미디어에서도 많이 영향이 있죠. 유튜브 브이로그나 그런 것들 보면 세상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많구나. 저는 평균보다 좀 더 많이 이상인 것 같아서 좀 남아 있었는데 주변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델같이 좀 개성 있게 생겼다라고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잘생겼어. 이게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샤워하고 나서 가장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젊은 남녀가 만나고 이제 특히 대학생을 하면 술도 많이 마시고 헌팅 포차 같은 데 가가지고 헌팅하러 다니는 아이들 많이 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4회에서 5회.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. 저는 20살 때부터 진짜 연애라는 걸 한다고 생각해서 보통 0번에서 1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와봤는데 기준을 모르죠. 저는 이제 그냥 중학교 때 그냥 자잘자잘하긴 연애까지 이제 닥다 연애를 치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고등학교 1, 2학년 때부터 카운트라 해야 되나요? 그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동. 저도 고등학교. 네. 저는 중학교 연애도 연애라 생각해요. 약간 풋풋하고 약간 장난기 있는 사랑도 좋기 때문에. 저는 다, 네, 저도 관심이 것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요즘 또 벚꽃 피고 하니까 이제. 같이 벚꽃길 걸으면서 데이트하고 로망이 다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네. 너무 행복합니다. 그냥 여자친구랑 같이 손잡고 거리 걸어다니면 그냥 영화 찍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. 저는
저는 이제 밤 10시 이후에 노래방을 단둘이 갈 수 있다는 게 딱 노래방 정도만. 좀 많이 부럽고 저도 이제 그런 감정 느끼고 싶고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는 못 하고 있을까? 부럽죠. 부러운데 20살 연애인데 저 마음이 언제까지나 갈까? 아직 20살은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친구들과 원래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뭐 길바닥에 쓰러져 저보고 노래방 밤늦게 가고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내 인생에서 어느 1년보다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 조금 놀랐어요. 많이 안 나오셔서 우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노는 것 같은 게 20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바쁘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정말 많이 마시더라고요. 저번 주 금요일부터 매일 마셨습니다. 뭐 대학생이면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근데 저는 그렇게 술 마시고 노는 것보다 그냥 혼자 산이나 이런 동네에 가가지고 명상을 하는 게 좀 평균 완전 밖이라 생각해서 여기 있었습니다. 저도 20살이면 일단 대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많이 하면서 사는 게 평범한 20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재수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즐기면서 살지 못해서 네. 주변에 같이 재수하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재수하는 게 뭔가 평범한가? 라고 생각을 원래는 했다가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를 이제 SNS를 통해서 봤을 때 대학을 진학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평범하지 않은 건가?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일단 저기 재수를 선택하신 분도 되게 그냥 평범한 20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살이 제일 많이 선택을 하는 게 대학 관련해서인 것 같거든요. 저는 이제 고등학교도 자퇴를 하고 대학교도 선택을 안 했거든요. 평균적인 선택은 아니었다. 근데 사실 저는 사람분도 막 나는 평범하지 않네 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서울의 친구들과는 좀 다르네?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해요. 그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고 인사 소리 그런 거 보면 이제 친구들 다 대학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애들 이제 다 같이 뭐 선배들이랑 밥약하고 아니면 꽈팅 나가고 그런 스토리 볼 때 짠매랑 네 짠매랑 어떤 거요? 짠매랑 네. 그 술잔을 부딪히는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는 친구들을 보면 속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저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은 이제 쉬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니까 제가 이렇게 일만 하다가 더 나이를 먹을 텐데 지금 현재를 못 즐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돈이 더 최고다. 일단 저는 그 자립이라는 말에 아직 되게 낯설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성인이 되었지만 딱 20살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진짜 부모님한테 의지를 안 하거나 이럴 수 없는 나이고 이제 20살 하면은 아무래도 성인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손발을 빌리지 않고 혼자 돈을 번다든가 사회에서 이제 적응을 하는 게 20살에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걸 해내고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. 저는 20살의 표준은 뭐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50% 반절 정도는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저도 이제 네, 내 기준에 동감해요. 저는 이제 아직 방송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용돈을 받아도 이제 한 일주일에 아버지 10만원만 더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? 하면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하라 생각해서 그냥 여기 있어요. 좀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직 대부분의 친구들은 학기 초기 때문에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모아둔 돈을
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저는 우선 대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. 저는 다 받으실 줄 알았어요. 조금이라도. 알바 사이트에 들어가도 25살부터 뽑는 데도 많고 20살 경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안 받으신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정말로 제 돈을 제가 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저 힘들어서 사실 처음 알바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한 두세 달 정도 하고 관뒀었는데 자립을 완벽히 하는 20살은 아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어느 정도는 부모님께 의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19살과 20살이 너무 짧다고 느껴요. 단 하루 차이로 나이가 달라진다는 게 솔직히 난 아직 20살이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오늘 친구들 보니까 내가 너무 그냥 돈을 막 쓰고 있는 게 아니었나 부모님 돈을 원하는 대학교와 학과에 진학은 했는데 대학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느낌도 있고 꿈이 다들 없어진 느낌이라고 말을 하고 그랬어요. 저도 많이 동감을 하는데 뭐 대학을 진학했던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던 그냥 뭐 당장을 즐기거나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만 보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저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. 미디어를 통해 주로 20살을 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듣기 뭐 MG에 뭐 당당하고 열정맨이고 이런 게 많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열정맨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그 열정맨인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가 고민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자신이. 근데 저도 그게 너무 당연한 나이인 것 같거든요. 그렇게 방황하고 하는 게 20살 자체가 뭔가 꿈이 있고 나 관심 있는 걸 생겼어 라고 해도 너무 아직은 이른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다행히 조금 일찍 목표들이 생겼어서 여기 뒤에 서게 됐습니다. 저는 사실 그 작곡하는 친구 얘기 듣고 오히려 저는 아까 꿈이 막연하고 없다고 했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아는 친구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컸어요. 부럽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게 왜냐면 좀 각자 또 생활하는 방식도 있고 원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에 맞게 잘 열심히 사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뭔가 아직 잡혀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, 20살이. 그래서 그냥 20살에 누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많이 많이 어린 나이?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 나이라고 생각했고요. 평생 잊혀지지 못할 나이? 누구에게나? 뭔가 성인이 되었다곤 하지만 더 나이를 먹었을 때 20살이면 어린애였고 뭔가 풋풋했다?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나만의 기준으로 빛났던 나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. 아직 젊구나. 청춘이고. 대학 내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평범하게 20살을 잘 즐기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4번 분을 뽑긴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실 것 같은 그런 유형이셔가지고 그냥 내적 친밀감이 많이 생겼고요. 친구하고 싶습니다.